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금리가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3분기 GDP 상승률에 오름세를 보이던 시장금리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증가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금리 하락에도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11.2bp, 2년물은 8.1bp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2.55%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조정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메타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매출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에 3.73%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테슬라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하락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IBM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